네, 현재 시간 2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0.95% 하락, 코스닥은 1%대 급락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시장인데요. 오후 시장을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정용 과장과 함께 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용 과장님하고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시장 점검해 보겠고요. 첫 번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렇게 만든 건 바로 유가입니다. 네. 그리고 7년 만에 최고치에 달한 유가 때문에 오히려 수혜를 본 기업도 있고요. 끝을 모르고 오르고 있는 이 유가가 왜 그런지 골드만삭스에서는 100달러 선까지 볼 것이다. 네. 물론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는지요? 네,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유가는 충분히 100불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왜냐하면 지금 뭐 유가 상승의 재료가 지금 너무나도 좀 많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즉 두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지금 수요 측면에서도 향후에 이제 유가의 그 수요가 지금 증가할 지금 여지가 지금 많은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만일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 치료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한 3, 4월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보급이 되게 되면 각국들이, 그러니까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 정상화에 나설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고요. 여기에 또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그러한 우려감, 최근에 뭐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감이 좀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는 다시 한번 또 위드 코로나로 진입을 하면서 이제 좀 유가 상승, 그러니까 수요가 지금 증가할 가능성이 좀 높은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지금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불안한 요소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유가 상승의 이제 요인이었던 이제 예멘 후티 반군이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지금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제공항 그리고 아부다비 석유공사 정유시설을 지금 공격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공급에 대한 이런 이슈가 지금 불거지고 있고요. 여기에 또 지금 가장 큰 또 이슈가 바로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그 침공 가능성이 계속해서 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언론 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에 있는 대사관의 뭐 철수라든지 이런 움직임도 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지금 긴장감이 지금 높아진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유가 상승의 재료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당분간 또 불거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현재 추세를 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100불도 좀 넘어서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또 유가 선물 시장에서도 좀 투기적인 그런 세력의 또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좀 급등할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정용 과장님도 100달러선 위에까지도 추후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하니 지금이라도 유가 상승의 베팅, 그러니까 뭐 유가를 추종하는 지수의 베팅이 아니라 관련주의 베팅을 해야 되는지 SOL에 대한 투자 의견과 함께 가격 전략 쭉 들어볼게요. 네,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헷지라는 차원에서 유가 관련주 쪽으로는 일정 부분 베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시장의 큰 이슈가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과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이제 글로벌 지금 긴축 움직임 이러한 부분이 여기서 주식시장의 가장 큰 핵심적인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모든 인플레이션의 가장 이제 근본은 바로 이제 또 유가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가가 이제 상승하게 되면 기타 이제 다른 전방 산업들에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적인 이제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전반적인 이제 원자재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그 근간에는 역시나 지금 유가 상승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플레이션 헤지 차원에서는 일정 부분 이러한 유가 뭐 ETF라든지 또 이제 유가 관련 그러한 유가 상승 수혜 기업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어느 정도는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이제 그러한 쪽에 뭐 공격적인 베팅이라기보다는 향후 이제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이러한 헤지 차원에서 일정 부분을 가져가야지만이 전반적으로 이러한 인플레이션 기조 또 긴축 기조에서는 대부분 이제 시장이 그 자산군 즉 이제 위험 자산군들이 상당히 지금 부진한 그러한 흐름을 보이기 마련인데 그 중에서도 이러한 유가 관련주라든지 뭐 이제 긴축 관련한 그러한 수혜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뭐 금융이라든지 이러한 업종이죠. 그러한 업종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강한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헤지 차원에서는 일정 부분 좀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뭐 지금 뭐 대표적으로 이제 유가 상승 뭐 수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S-Oil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정제 마진의 지금 개선세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향후에 또 유가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이러한 정제 마진의 강세 흐름이 또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뭐 추가적인 뭐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95,000원대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표 주가로는 이제 한 13만 원 정도 선 지난 이제 2018년도에 주가가 한 13만 9천 원대 한 고점 부근이었죠. 그래서 만일에 유가가 뭐 100불까지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 정도 수준까지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목표 주가는 한 13만 원, 손절 가격은 한 9만 원 정도로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S-Oil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요? 목표 주가 13만 원, 손절가 9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저도 시장이 이렇게 혼란스럽다 보니까 그래, 해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금융주를 사볼까, 정유주를 사볼까 고민이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수익률을 보자면은 대표 정유주보다 어제도 그랬어요. 뭐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이러한 중소형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네. 무엇이 좋을까요? 일단은 중소형 관련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테마성 그러한 또 상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네. 펀더멘탈보다는 약간 이제 좀 가볍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펀더멘탈보다는 좀 수급이 일정 시점에 좀 몰리게 되게 되면 주가가 이제 급변동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중소형 주들보다는 역시나 유가 관련 대표적인 이제 수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S-Oil이라든지 뭐 금유석유라든지 뭐 이러한 좀 대형주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는 좀 공격적인 배팅보다는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유가가 뭐 급등할 가능성 이러한 부분을 대비를 해서 그러니까 헤지 차원에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유가 ETF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한 관점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표적인 이제 정유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금호석유, S-Oil 이야기해 주셨고요. 유가 상승 수혜 정유주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방실 넘어가 보죠. 실적이 답이다. 오늘은 파트론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실적 관련주를 하나씩 하나씩 좀 이야기해보고 있는데 오늘은 4분기 실적 기대치 상회 전망이 나온 파트론이 눈에 띄더라고요. 왜 실적이 잘 나올 거로 예측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4분기 실적에 대한 좀 눈높이가 네. 좀 그래도 낮은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기대감이 최근에는 좀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올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재고, 그러니까 4분기, 그러니까 연말에는 항상 이제 재고 조정 이슈가 있는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생산이 그렇게 좀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지금 재고가 과거와는 달리 재고 소진이 좀 작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즉 이제 매출 성장이 크게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OP 마진 즉 영업이익률이 좀 개선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종업계는 근데 파트론을 보니까 뭐 다른 경쟁사들 대비 삼성의 의존도가 높은 편이고 실제로 삼성에 있다가 온 직원들도 많은 편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삼성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뭐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판매량이 좀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 가장 직격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올해 삼성의 뭐 폴더블폰이라든가 노트 시리즈 이 스마트폰의 출하량은 굳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까? 네, 뭐 사실 파트론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 업체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기업을 보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대표적인 뭐 삼성 이제 벤더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파트론이 있고요. 여기에 또 파워로직스라든지 뭐 엠시넥스, 뭐 캠시스 같은 그러한 업체들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다 대부분 업체들이 삼성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뭐 엠시넥스 같은 경우에 또 기타 다른 고객사 쪽으로도 매출이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에 대한 그런 익스포저가 좀 낮다라는 점이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카메라 모듈사들이 대부분 다 삼성향 좀 익스포저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과거에도 지금 파트론을 비롯해서 뭐 MCNEX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지난 2019년도에 이제 엄청난 실적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당시에 뭐 삼성전자 핸드폰이 굉장히 잘 팔렸다기보다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 멀티 카메라 즉 이제 과거에는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의 카메라가 뭐 한 개, 두 개 정도 뭐 듀얼 카메라가 이제 탑재가 됐다라고 한다면 뭐 최근에 아시다시피 뭐 트리플 카메라는 기본이고 최근에 뭐 쿼드러프 카메라가 탑재 그러니까 카메라가 보통 이제 한 스마트폰에 한 4개, 5개씩 탑재가 되면서 삼성의 이제 판매량은 플랫한 상황이지만 이제 개수가 늘어나면서 그 이제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이제 수혜를 입었다. 그로 인해서 실적이 좀 폭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2019년 이후에는 이제 다들 이제 역성장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이러한 멀티 카메라 트렌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전방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휴대폰 판매량 자체가 지금 크게 감소를 하면서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항상 삼성전자가 연간 한 3억 대 정도의 휴대폰을 판매를 했습니다. 전 세계 네. 글로벌에서죠. 그러니까 사실 그 중에서 뭐 갤럭시 S라든지 노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4천만 대 5천만 대 정도 많이 잘 팔렸을 때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갤럭시 S 시리즈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몇 대가 그러니까 물량으로 팔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3억 대 팔던 이제 휴대폰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한 7천만 대 정도 수준으로 즉 이제 과거 평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좀 어려워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최근에는 그러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 경쟁 심화도 있지만 생산에 좀 코로나 이후로 좀 차질이 빚으면서 판매량이 감소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상화가 좀 진행이 되면서 이러한 생산 차질이 이제 좀 완화가 되게 되면 다시 이제 평년 수준, 3억 대 정도 수준으로 회복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파트론을 비롯해서 기타 이제 카메라 모듈 업체들 모두 다 좀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열려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카메라 모듈 성장에 파트론 투자해 볼까요? 아니면은 앞서 말씀해 주셨던 뭐 MCNEX도 있고 파워로직도 있고 카메라 모듈 관련주 좀 많거든요. LG 이노텍도 있고 다른 종목으로 이동을 해 볼지 투자 의견 한 줄 평과 함께 전략 주시죠. 네, 파트론을 좀 주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올해 역대 최대 매출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부터 해서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자동차 이제 전장 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탑재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자동차 이제 전장 관련주로 또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좀 성장이 좀 열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기대감에 최근에 주가도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뭐 추가적인 상승을 좀 열어놓고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제 올해 역대 뭐 최대 매출 수준을 기록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난해 앞서 말씀드린 것 지난 2019년 당시에 이제 가장 이제 최대 이제 매출과 이익을 좀 기록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매출액이 한 1조 2천억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가가 18,000원대 수준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최대 매출 한 올해 가이던스가 한 1조 한 3천억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난 2019년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18,000원 정도 선까지는 한번 목표 주가를 열어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손절 가격은 짧게 11,500원 최근에 주가 상승하기 이전 바닥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11,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와 P가 증가하면서 올해 최대 실적 예상되는 파트론으로 그냥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파트론 목표 주가 18,000원, 순절가 11,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청약 증거금이 10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아직 끝나려면 1시간 정도 남았는데 또 막판에 눈치싸움 속에 많은 분들이 또 청약을 할 텐데 벌써 100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거 보면은 정말 대기록이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한편 그만큼 우리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청약을 하면 101조 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일은 없겠죠.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사망실로 넘어가 보시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했습니다. YJM 게임즈가 오늘 그로 인해 수혜주로 꼽혔는데 이 블리자드 인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메타버스 시대를 MS도 뛰어들겠다고 선언한 걸까요? 아니면은 근도 마침 투자할 곳이 필요한 걸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 속내를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네. 지금 뭐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제 이번에 이제 블리자드 인수에 대해서 관련된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즉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에 블리자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뭐 그러한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향후 이제 차세대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 가장 좀 중요한 플랫폼 요소인 이제 게임 쪽으로 이제 투자를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시다시피 메타버스 관련해서 뭐 대표적으로 뭐 로블록스 같은 그러한 뭐 게임 플랫폼 같은 경우에 지금 대표적인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뭐 엑스박스를 기존에 현재 MS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엑스박스를 비롯해서 클라우드 게임의 라인업을 이제 향후에 이제 강화시키면서 향후 이제 메타버스의 가장 좀 주요 플랫폼으로 이제 게임 쪽으로 좀 투자를 지금 확대하고 있는 뭐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블리자드 인수 소식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몇몇 좀 손오공론도 상한가 가고 YJM 네. 게임즈도 오르고 있는데 매수해주로 거론되는지. 찐수혜주 맞습니까? 네, 사실 뭐 항상 이제 이런 관련해서 좀 테마성 네.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 이러한 좀 중소형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좀 변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수혜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좀 테마, 그러니까 단기적인 좀 테마성 이슈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뭐 손오공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도 항상 뭐 블리자드의 뭐 디아블로 게임 출시라든지 뭐 이러한 때 항상 주가가 좀 급변동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제 손오공이 그 블리자드 게임 패키지 유통권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련해서 이제 블리자드 게임의 뭐 인기라든지 또 국내 출시 관련해서 그러한 모멘텀이 부각이 될 때마다 주가가 좀 뒤썩였었는데 아시다시피 잠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다가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아갔다는 과거 경험에서 봤을 때 이번에도 뭐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YJM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M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를 통해서 혼합 현실 게임인 오버턴을 과거에 좀 출시한 그러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한 그러한 게임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뭐 주가가 좀 뭐 크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오공 YJM 게임즈가 올랐는데 사실 이보다 저는 궁금한 게 이 소식이 게임주들의 투심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왜냐면 오늘 이 소식 때문에 YJM 게임즈도 오랜만에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투심 개선될까요? 우리 투자자분들 어떻게 대응 전략 세우는 게 좋을까요? 우선 이번에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지금 인수를 하면서 이 게임업 업체에 대한 그런 기업 가치가 향후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이제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향후에 이러한 게임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러한 좀 이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앞서 그 언급드린 뭐 손오공이라든지 YJM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뭐 게임 플랫폼을 뭐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봤을 때 철저하게 좀 테마성 이슈로 주가가 급등했다는 점에서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접근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 주요 이제 게임 업체들 특히나 이제 향후 뭐 NFT라든지 메타버스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었던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상당히 좀 주가가 상승했다가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지금 시점부터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타버스 테마주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은 바람직하다 이야기했습니다. 제발 게임주의 투심도 메타버스 관련주의 투심도 개선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정영 과장과 함께 오 시장을 긴급 진단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